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다우지수, 또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역사에 대해서 차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는 것이 미국 다우지수의 120년간의 역사입니다. 미국 다우지수의 역사라 그러면 세계 주식시장의 지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00년 이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무려 130년 정도 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 1930년대에 완전히 뚝 떨어졌었어요. 이때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였습니다. 몇년 동안 꽤 많이 떨어졌죠. 이만큼 떨어진 적이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2000년대 초에 버블 닷컴 때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도 조금 떨어졌었죠.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차트는 현재 2만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4년간 변화가 또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은 2만이 아니라 3만에 가까운 27,940입니다, 현재. 보면은 그동안에 이 지수가 올라간 것보다 근래에 올라간 지수들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다우 산업의 지수입니다. 1900년부터 시작을 했죠. 보면은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 대공황으로 인해서 아주 많이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우의 100년 이상, 한 120년 정도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몇년 후, 2020년이라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S&P 500의 역사를 봅니다. S&P는 S&P 90으로 시작해서 한 90년 정도 되는데 1950년대 후반에 1957년경에 S&P 500으로 90에서 5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올라가는 이 차트를 보면 급격히 근래에 들어서 꽤 많이 올라갔죠. 그동안은 천천히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산업 변화의 급격한 변화, 또 빠른 발전으로 인해서 지수 또한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부터 2008년도 금융 위기 지난 후부터 급격히 올라갔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올라가는 속도가 경제의 규모, 또 산업의 발전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수 또한 빨리 올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나스닥을 봅니다. 나스닥 또한 2000년대 초에 버블 닷컴이라 그랬어. 이게 기술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2000, 한 8년 정도부터 급격히 올라갔죠. 미국의 금융사태 지난 후부터는 S&P 500이나 나스닥 보면 상당히 빨리 속도가 올라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비교를 합니다. 사실 뭐 세계 1등 경제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경제 규모 면이나 또 주식시장 면에서도 미국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또 세계적인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손꼽을 정도지만 그 세계적인 회사 다 미국에 있으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여기 차트 보면 맨 아래 파란색이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이걸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뭐 경제 실력 차이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 아래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조금 올랐고, 이게 5년간의 차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내리막길 가다가 올 봄에 바이러스 사태로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그래도 회복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것이 S&P 500입니다. 그동안은 보면 다우가 S&P 500보다 조금 위에 형성돼 있죠. 지금은 맨 나중에 현재를 보면 다우보다는 S&P 500이 조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것은 5년간의 변화이고 10년간 보면 다우와 S&P 500이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10년간 다우는 2.6배 상승을 했고 지수가 S&P 500은 3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0.4배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두 배도 아니라 25%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안타깝지만 뭐 경제 상황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대신 맨 위에 보십시오. 분홍 색깔. 과연 기술주 아닙니까?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은 10년 동안 S&P 다우에 두배 이상 올라서 무려 6배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 차트를 오랫동안 차트를 쭉 이어져 나온 걸 보면 이거를 자세히 확대를 한다 그러면 정말 수많은 톱니바퀴가 그렇죠? 톱니바퀴처럼 지수가 주가의 가격이 계속 오르내리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톱니바퀴와 같은 이 주가의 등락을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거래일간 근래에 11%나 떨어졌어요. S&P 500은 약 7%나 떨어졌습니다. 마침 3거래일 하락 후에 어제 2% 이상 반등을 했지만 오늘 밤에 또다시 하락을 할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보면 좋은 종목을 찾았다면 주식시장이 천정과 바닥을 오가며 출렁거리는 동안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쌀때 사서 비쌀 때 팔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분주하게 온갖 주식을 매매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안겨준다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다 증거가 증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야말로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서 몇 프로 이익을 보고 팔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그 많은 소비, 시간 소비도 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또한 쌀때 산다는 그 타이밍과 비쌀 때 판다는 타이밍, 그것은 누구도 정확히 맞출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을 어쩌다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맞춘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시도를 하는 것은 그 행동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수를 보면 산업의 발전이 하고 또 경제 규모가 커지듯이 모든 지수들은 우상향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 우상향을 하는 과정에 수많은 톱니바퀴와 같이 지수가 오르내립니다. 그 오르내릴 때마다 투자를 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